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은행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금융 부분이 1.3%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나이키입니다.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의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는 110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소폭 상회한 120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중국 쪽의 매출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하지만 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이 북미 지역의 매출에 좀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북미 지역의 매출은 지난 대비해서 29%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되는데요. 2022년에는 매출이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15%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입니다. 주가가 무려 38%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민간인 우주 여행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큰 호재가 됐는데요. 앞서서 버진 갤럭틱은 우주비행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성이 있는 승객을 태워보낼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38% 넘게 상승하면서 5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요, 이번 해에만 거의 70% 가깝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CEO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백신 접종이 끝난 곳에서의 사업이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장에서 트래픽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했고 1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락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 수혜주라고 불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청소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 클로락스 같은 경우에는 UBS 측에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코로나19 때처럼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클로락스의 부사장은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청소 관련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관련 매출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2% 넘게 상승했고요. 1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키아입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 통과로 5G 네트워크에 관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노키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6% 넘게 상승하면서 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이 크레디트 스위스 측에서요,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전히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3분기부터는 브리저튼과 같은 이 대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장에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